키워드 뉴스 첫 키워드입니다. 400명대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.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20일 0시 기준 234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41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부산시는 연제구의 대형 판매업소와 사상구 종합병원 그리고 서구 요양병원에서 새 집단 감염이 나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기존 집단 감염 사례인 연제구 요양병원 남구의 중학교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